안녕하세요. 피아노 반주 완성의 허쌤입니다. 오늘은 반주 완성 2권 14번째 시간인데요. 머리, 어깨, 무릎, 발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서 어떻게 반주를 넣는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간단한 동요인데요. 어떻게 치는지 왼손부터 보겠습니다. 세 개의 코드가 나옵니다. C 코드, F 코드, G 코드. 이세 개의 코드만 익히면 됩니다. 가운데 도자리를 찾으시고요. 한 옥타브 밑에 있는 도를 칩니다. 5번 손가락으로 도하고 미하고 솔 같이 칩니다. C 코드가 나오면 이렇게 도미솔 칩니다. 도미솔 도미솔인데 도부터 먼저 치고 미하고 솔을 같이 칩니다. 4분의 4박자의 곡이기 때문에 한마디에 4번 칩니다. 하나 둘셋넷 이게 C 코드고요. F 코드는 도는 똑같은데 2번으로 파 치고 1번으로 라 치고 도부터 먼저 치고 파하고 라는 같이 칩니다. 여기 F 코드, G 코드는요 도보다 한음 밑에 있는 C를 치고 3번으로 레, 1번으로 솔, C부터 치고 레 솔. 이게 G 코드입니다. 이세 개의 코드를 코드가 바뀔 때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연습해 보세요. C 코드, F, G. 자, 왼손 연습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오른손 멜로디하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른손 가운데 도에서 도레 미파 솔을 4번 손가락으로 칩니다. 솔, 솔, 라, 솔, 미, 솔, 도. 천천히 쳐볼게요. 솔, 솔, 라, 솔, 미, 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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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자, 오른손 두 마디씩 나눠서 공부할 테니까 두 마디 오른손 멜로디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도 한번 쳐봅니다. 왼손 C 코드라고 써있죠? 도하고 미솔. 또 C 코드 나옵니다. 도하고 미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자, 오른손, 왼손 잘 되시면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솔, 왼손 도미솔. 처음에 점사분음표가 나오죠? 같이 치고, 그 다음에 왼손부터 친 다음에 오른손 칩니다. 그 다음에 같이 라, 솔, 미, 솔. 자, 도칠 준비하시고 처음에는 천천히 치세요. 그러다가 손에 익숙해지면 제박자로 칩니다. 두 마디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세 번째 마디 칩니다. 세 번째 마디 첫 번째 마디랑 똑같네요. 솔, 솔, 라, 솔, 미, 솔은 똑같은데 네 번째 마디가 레친 다음에 2번 손가락으로 또 바꿔서 레, 레, 솔, 파, 미, 레. 자, 네 번째 마디 1번으로 친 다음에 손가락을 2번으로 바꿔서 레, 레, 솔, 파, 미, 레. 두 마디를 연결해 봅니다.
때까지 연습해 보세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오른손 잘 될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 쳐봅니다. 왼손 C코드 도하고 미솔. 그 다음에 G코드 나왔죠? G하고 블랫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양손 쳐봅니다. 세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마디랑 똑같습니다. 솔, 솔, 라, 솔, 미, 솔. 자, 오른손 레 치면서 G코드 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바꿔서 레, 레, 솔, 파, 미, 레. 자, 손에 익숙해지면은 연결해 봅니다. 세번째, 네번째 마디도 정지 버튼 누르시고 잘 될 때까지 연습하시고요. 잘 되시는 분들은 첫번째부터 네번째 마디까지 연결하는 연습 해봅니다.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마디입니다. 1번으로 도 치고요. 2번으로 미, 1번으로 솔, 4번으로 도. 자, 여기가 다섯 번째가 좀 어렵습니다. 손가락 번호가 도, 미, 솔, 도. 요 연습을 하세요. 오른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 미, 솔, 도. 한마디만 해보세요. 도미솔도 손가락 번호 조심하게 가면서 한마디 잘 되시면 왼손 C코드. 자, 양손 칩니다. 도 치고요. 왼손 C코드. 왼손 치고 오른손 치고 솔 준비하시고 같이 치고 도 준비하시고 같이 천천히 연결합니다. 다섯번째 마디 손가락 번호도 어려우니까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여섯번째 레도 시도 라, 레도 시도 라. 요거 한마디만 합니다. 레도 시도라 팔 무릎 팔. 오른손도 몇번 쳐보시고요. 왼손이 F코드입니다. 도하고 파. 칩니다. 레 치면서 F. 여섯 번째 마디도 잘 되시면 다섯 번째부터 여섯 번째 마디까지 두 마디를 천천히 연결합니다. 자, 두 마디 연결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잘 될 때까지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마지막 두 마디 3번으로 C 칩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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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라, 시, 도, 솔, 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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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 라, 시, 도, 솔, 도. 오른손 충분히 연습해 보세요. 왼손 G코드 시하고 레솔. 마지막은 도, 미, 도. 마지막 스타카토로 끝납니다. 딴, 딴, 도. 하나, 둘, 셋, 넷. 도, 미, 도. 자, 왼손 연습도 하시고요. 양손 칩니다. 3번으로 C 치면서 C 레솔 같이 치고요. 왼손부터 친 다음에 오른손 치고 그 다음에 같이 도 치면서 C코드. 마지막은 도 스타카토. 천천히 연결해 보세요.
7번째, 8번째 마디도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5번째부터 마지막 4마디를 연결해 봅니다. 4마디가 잘 되면 이번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연결하는 연습해 봅니다. 자, 천천히 연결이 잘 되신 분들은 노래가 곡이 거의 완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치면 칠수록 속도도 빨라지고 소리도 좋아지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이제 칠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들 노력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치는 방법만 알려드렸고요. 더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반주 완성은 체르니 100번 중간 정도 수준입니다.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으신 분들 아래 카페에 바이엘부터 체르니 30번까지의 과정 그리고 동요라든지 반주법 재즈 교회 다니시는 분들 복음성가 찬송가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애니메이션 주제곡, 가요, 드라마 주제곡을 쉽게 곡을 다시 편곡해서 강의도 하고 악보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카페 클릭하시고 카페 이용 안내 읽어보시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